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검 스님의 영어 한문을 배우는 불교 29강 룸비니가 되겠습니다. 룸비니. 룸비니는 부처님 탄생지지요. 네팔. The birthplace of Lord Buddha and the fountain of Buddhism and world peace. 룸비니는 이제 부처님의 탄생지이면서 불교의 이제 발생지고 세계 평화의 발생지다. 뭐 그런 뜻이고. 그리고 Welcome to Korean Buddhist Pilgrims. 한국 불자 성지 순례자들을 이제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써 붙여놨네요. 룸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룸빈이란 말은 뭐 사랑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부디스트 필그림이지. 뭐 룸빈이 그 네팔 룸빈이 주의 루판데이라는 그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 종로구 뭐 이렇게 하듯이 중구 종로구 하듯이 루판데이 지역이란 얘기고. 이제 불교 그 전통에 따르면은 킨 마야 대비가 여기서 시다르타 고타마를 이제 탄생한 것이다. 기원전 563년에. 그리고 이제 527년 528년이기도 하고 이때 이제 성불을 했고 사가모니 부처님이 되었고. 룸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주 그 수많은 불교 그 저 명소 중에 이제 한 곳이다. 룸빈이는 그 옛 저기 뭐야 지금 보면은 이제 마야 대비 사원이 있고 또 기타 다른 나라에서 세운 그 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디스트 오니제이션 프롬 베리어스 컨트리스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제 세웠죠 지금. 그리고 이제 매니 모니먼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념물들 또 모노스타리스 그 사원들과 뮤지엄 박물관이 있고 또 룸빈이 국제 연구소 연구소란 것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아주 성지로서 푸스카리니 연못이죠 연못 그 이제 시다르타 고타마가 태어나서 바로 그 연못에서 이제 모욕을 시켰던 이 폰드 홀리 폰드가 있죠. 말하자면 이게 이제 성지 신성한 연못. 성지가 있고 또 어머니가 이제 그 where the birth and where he has 목욕을 시켰지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하면은 그 ultimate enlightenment and finally cursed 또 메이저 부디스 모노스터리 인 룸비니 여러 나라에서 이제 거기 말하자면은 세웠고 또 그 전에 최근에 또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도 거기에 절을 세웠다. 다른 나라 절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절도 있죠. 그리고 룸비니는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 유네스코의 1997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시대에 in Buddha's time 룸비니 워스트의 near of 카필라와스토 카필라와스토하고 이제 그 카필라와스토 하고 대바다 샤카족의 대바다 그 사이에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과두 이제 카필라와스토는 과두 공항이 있다 과두 체제 과두 과두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좀 유력한 그 있잖아요. 그 재벌이라든지 뭐 군벌이랄지 어떤 그 소수의 자산과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 말하자면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통치되는 그런 과두제 국가였다. 그리고 이제 불교 전통에 가면은 그 부처님이 거기서 이제 태어났고 여기 1896년에 루판데이에서 기둥이 하나 발견됐다. 기둥이. 그 아쇼카. 아쇼카 대왕이 이 룸비니를 방문했던 그런 명문이 새겨진 그런 기둥이 이제 발견됐고 또그킹 데바난 비아다시 20 years he came himself worship this spot because the Buddha Shakyamuni was born here. 부처님께서 여기서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아소카 대왕이 여기를 방문한다는 뭐 그런 것이 이제 쓰여졌다는 이런 얘기고. 또 이제 보니형 빌리지 룸비니어 텍스트. 그리고 룸비니가 그 당시에는 다 인도입니다. 인도. 아소카 대왕 시대에는. 그리고 이제 면세.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런 그 명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고, 그런 기록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룸비니가. 그리고 이제, 수따니 빠따. 수따니 빠따에, 또 보면은 부처님께서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한 다음에, 여기서 룸비니에 와가지고, 그 대바다 갈 때, 데바다를 갈 때에 자기 고향 있죠. 고향 카필라와스도 거기 갈 때에 이 룸비니를 들려가지고 조금 며칠 머물렀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데바다 숫다. 데바다 경을 여기서 설했다. 막 이런 얘기고.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소카 석주라는 게 있습니다. 아소카 석주. 1896년에 포모 이제 지버브드 네팔리 사미 그 네팔의 어떤 그 장군이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루판데이에 to the girl god made by Chinese monk pilgrim 현장 그 이제 발견하고 그다음에 현장 7세기에 현장 법사가 여기 또 왔다고 하는 것이 여기 기록이 돼 있고 또그 전에는 이제 법편법사 5세기 때 4세기 말 5세기 초 그때 이제 법편법사가 여기를 다녀갔고 또 7세기에는 현장법사가 여기를 다녀갔다 뭐 그런 기록들이 이제 여기 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둥이 그 아쇼카 마우리야 왕조의 아쇼카 왕이 기원전 3세기 때 여기를 방문해서 그 다음에 아소카 석주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 다 확인이 되고, 그러므로 이곳이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한 곳이다는 것이 이제 확인됐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저 필라, 기둥 꼭대기에는 그 옴마니 판메 홈 리프 말라 왕자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이런 저 비문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고 또두 번째 기둥은 룸비니 북서쪽 약 22km 떨어진 니갈리 사가 서쪽으로 24km 떨어진 세 번째 기둥이 또 있다. 뭐 이런 이제 그룸 말하자면은 그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커닝엄이라고 했죠. 커닝엄 고고학자 여기서 이제 마야 대비 템플을 그 자리를 이제 그 찾아냈다. 뭐 이런 얘기고 팀버 그 당시에 어떤 그 마야 대비 사원의 어떤 팀버 목재 쪼가리 같은 것을 이제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기원 3세기 때의 예, 그런 것이 이제 거기서 발견, 뭐, 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벽돌 불교 사상 벽 아래 오래된 목조 구조에 대한 증거를요. 그다음에 아소카 당시의 배치는 이전의 목조 구조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고 이런 현장에서 숭배 연설 수행합니다. 내부 고대 옛날 시대의 그 나무 그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그때 그 목재였다. 막 이런 얘기고 또 이제 그런 고고학적인 확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제 또 중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불교 성지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인도를 찾는 고법승들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법편 법사 현장 법사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인도의 그 고법승들이 이제 여기를 이제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이 이제 지금도 이어져 가지고 현재 불교 우리가 4대 성지라고 그러면은 불교 4대 성지라고 그러면은 첫째가 이제 녹야원 사르나트라고 그러죠. 사르나트 녹야원 그다음에 이제 푸다가야 그다음에 이제 쿠시나가라 그다음에 이제 룸비니지 않습니까? 룸비니 이게 4대 성지인데 노가야원은 사라나트 최초의 설법지 부다가야는 이제 성도 도를 이룬 것이고 쿠시나가라는 열반한 것이고 룸비니는 이제 탄생지고 또 여기에 이제 더 추가해서 이제 8대 성지라고 그러면은 뭐 영축산 영치산 그다음에 이제 날란다 바이살리 그다음에 상카사 시라바스티 그러니까 8대 성지라고 그러면은 영축산 그다음에 이제 바이살리 슈라바스티, 그 다음에 상카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룸비니는 현재 어디에 속하냐? 룸비니는 옛날에는 다 이게 인도 땅이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곳들은 다 인도고 한 곳, 여기는 룸비니만 네팔로 지금 속하거든요. 네팔. 이게 다른 데는 다 인도에 있는데 이제 룸비니는 또 네팔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그건 뭐 새로 이제 비자도 받아야 되고. 그 국경을 통과하려면 막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여기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를 가보고 싶어하고 그런 이제 룸비니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룸비니 1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